제가 소개해드릴 모니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지금 저기 보시는 위에 상단에 보시는 즐거움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써 있었는데요.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기술과 사람이라는 그말 안에 결국은 기술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. 모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 곳입니다. 즐거움을 주는 기술,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 그 함께 즐기는 컴퓨터 FC라고 했습니다. 그 FC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.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셔가지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작동을 안 합니다. 15분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. 좀 지루한 그러니까요.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 오늘 제가 브로셔 저희가 이제 브로셔라고 이렇게 조그만 기념품 하나 넣어드렸는데 모니엘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? 오늘 보신 거 말고 이게 지금 뭐 거의 손 드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게 현재 그 저희 모니엘의 브랜드의 현재 실적입니다.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요.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서두에 그 모니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모니엘이라고 지금 사실 그 미국 외국 사람들도 이 글씨를 모니엘이라고 잘못 읽습니다. 왜냐하면 합성어기 때문에 못 읽는데요. 미국 그 사람들은 마뉴엘이라고 조금 있습니다. 근데 한국 발음으로는 저희가 모니엘이라고 하는데요. 저 모뉴엘의 그 깊은 뜻은 그 스페인 씨와 그 다음에 저희 사장님의 두 딸들의 이름을 합한 것입니다. 그래서 나의 유리와 앨리스라는 뜻입니다. 굉장히 그 사장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아주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데요. 처음에 저희가 이 모뉴엘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게 아니었고요. 그 네이비오라는 어떤 다른 브랜드를 사용했었는데, 유럽 쪽의 그 상표권 문제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됐고요. 지금 앞에 보시는 모, 유, 엘이라는 어떤 이세 개의 합성어 중에 모는 사실 저희가 추측한 건데 사모님 이름이 모니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, 유리와 앨리스라는 두 딸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저희 회사의 CI입니다. 오늘부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니엘은 그럼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? 심플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글씨처럼 HTPC라고 합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HTPC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할때 HTPC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저희는 홈 미디어 PC라는 어떤 다른 명칭을 쓰고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. 홈 시어터 PC라는 말을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홈 시어터 퍼스널 컴퓨터. 이거 직역한 건데요, 제가. 집에 개인 극장이라는 얘기죠. 컴퓨터를 이용한. 저희는 이 지금 HTPC라는 말을 가지고 작년 3월부터 한국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생긴 제품이죠. 뭐 보신 분들도 가끔 있으실 겁니다. 이제 뭐 AV 형태의 그 PC 개념인데요. 지금 HTPC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 한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실제로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. 지금 HTPC가 저희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07년 CS 키노트에서였습니다. 굉장히 고맙게도 비스타가 그 당시 출시할 때였고 빌 게이츠 회장 당시 지금 이제 스티브 발머 회장으로 바뀌었지만 빌 게이츠 회장님께서 앞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끌어갈 하드웨어로 쟁쟁한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저희 모뉴엘 제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
그 계기를 통해서 CDR라고 하는,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커스텀 일렉트로닉 디자인 앤 인스톨레이션 어소시에이션. 이게 지금 뭐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정집 하나에 어떤 홈시어터 룸을 공간을 이렇게 꾸려주는, 꾸며주는 그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업체들의 연합체, 그 연합체에 저희가 2007년에 백예초 회장님 덕분에 소개가 됐고, 그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그 홈 미디어 서버라는 어떤 제품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꾸며놓고 살기를 아까 같은 그런 컴퓨터를 쓰는지 보시면, 뭐 꿈 같은 집이죠. 사실 이런 거 뭐 짓는데 한국 돈으로 뭐 2, 3억씩 투자한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저희 아까 저희 그 제품 같이 그런 제품이 아니면 저 안에 넣는 것조차를 거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조금 이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, 저기 인스톨을 맡긴 집주인이 델이나 삼성이나 뭐 HP에서 나온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 공간에 미디어 센터를 꾸미겠다라고 하면 거부를 안 됩니다. 그건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거죠. 저곳에는 맥킨토시, 마크 레빈슨 같은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어떤 그런 오디오 기기들이 있는데, 대중적인 그 PC를 미디어 센터 플레이어로 넣는다는 건 사실 자기들이 보기엔 맞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아까 보여드린 모뉴엘이라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어떤 외형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. 그 시기를 계기로 저희가 사실 미주 시장을 기준으로 이제 유럽, 그 다음에 홍콩과 중국을 기점으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저희가 형성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닌데요. 이게 일반 가정 주택을 중심으로 된 나라일수록 먼저 이게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 어떤 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